사실 또 이제 한 번도 맞아 본 적 없어요. 평생 동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저 살다 보면 가능하다. 자, 다음에 이제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나의 괜한 삽질로 인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굉장히 부족해졌는데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자, 뭐냐면 이제 뭐 생물의 다양성.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뭐 태어나야 그 다음에 다양성이 증가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진화가 일어났을 테니까. 그쵸? 네. 자, 생명체의 탄생입니다. 먼저 생명체 어떻게 탄생했느냐, 우리는 세 가지의 설을 가지고 생명체 탄생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학 진화설이 있어요. 화학 진화설이 있는데, 화학 진화설. 이 화학 진화설은 뭐냐면, 간단하게, 어쨌든 생명체 탄생은 뭐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걸 기본 베이스로. 화학 진화설의 기본 베이스는 무기물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이 되고, 그리고 유기물이 뭘 이뤄서? 유기물, 복합체라는 걸 만들고, 이게 뭘 형성했을 것이다? 원시 생명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화학 진화설의 기본 베이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 여기 이제 관련된 학자들이 뭐 밀러, 유리, 오파린, 폭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원시 대기 있잖아. 원시 대기 성분이 원시 대기 성분이 어디에? 원시 바다에 용해가 되고, 원시 바다에 용해가 되면서 얘네들이 뭘 형성했을 것이다. 이게 유기물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기물로부터 뭐가 생명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화학 진화설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이 화학 진화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거 코아스르 베이트라거나 마이크로스피어라고, 뭐 이제 리포솜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게 원시 생명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화학진화설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심해 열수구설이라는 게 있어. 심해 열수구설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심해의 열수가 방출되는, 열수가 방출되는 곳에는 뭐가 많아? 고온 조건이잖아. 그래서 뭐가?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고온 조건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뭐에 의해? 여러 화학 반응에 의해 뭐가 탄생을 했다?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외래 유입 서비스. 이거는 뭐냐면 우주로부터 우주로부터 뭐가 유입됐다? 생명체가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이건데 어떻게 이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외계인을 믿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운석에서 일부 운석에서 이제 뭐가 발견됐냐면 아미노산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생명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론에 의해서 생명체의 탄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학설들이 있더라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생명체 탄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생명체가 뭐 했다? 생명체가 이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생명체 진화 과정 그리고 생명체 진화 과정이 어떠했느냐? 생명체 진화 과정은 어떠했냐? 초기의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 RNA 기반의 생명체에서 RNA 기반 생명체에서 여기서 DNA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 물질이 RNA 기반에서 DNA 기반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무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에서 뭘 하는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진화를 했더라 라는 거고요. 왜? 뭐가 문제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원핵세포에서 원핵세포에서 뭘로? 진핵세포로 진화했고 그 다음에 단세포에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이렇게 진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생명체 진화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생명체는 진화해왔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면 단순한 구조에서 어떤 구조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해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처음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간에 같은 종 내의 형질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이거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김새가 다르잖아. 왜 그래? 형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생김새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종 다양성이 있어.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생물 종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양한 생물
생물종이 존재하더라 라는 건데 사람도 있고 개미도 있고 아까 본 곰팡이도 있고 여러 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겁나 많은 이런 거지. 종 다양성. 자,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인데 생태계 다양성 이거는 뭐냐면 자 다양한 서식 환경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막의 생태계가 있는가 하면 밀림의 생태계가 있고 북극이나 남극에 이런 생태계들이 있죠. 환경이 일단 다양하니까 그 안에 서식한 생물도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구별해서 다양성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생물 다양성은 뭐 하는 게 좋다? 생물 다양성은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높은 게 그치 생물 다양성은 높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높아야 하는가라는 거지. 왜 높아야 하는가? 그거는 단순한 생태계와 복잡한 생태계의 차이를 보면 돼요. 일단 생산자로 풀이 있다고 해봐. 풀을 생산자로 풀이 있을 때 이 풀을 누가 먹어? 아, 메뚜기가 먹어요. 메뚜기가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이 메뚜기를 누가 먹어? 개구리가 먹어. 그리고 이 개구리를 누가 먹어? 매가 먹는다고 합시다. 매. 이렇게 돼요. 이러한 단순한 생태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생태계 이때를 구분해보자면 우리 풀은 뭐고 풀은 뭐예요? 생산자죠. 메뚜기는 1차 소비자. 개구리는 2차 소비자. 매는 3차 소비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메뚜기가 만약에 멸종을 해버렸다 칩시다. 단순한 생태계의 경우 메뚜기가 멸종해버리면 풀은 먹을 애들이 없으니까 무성이 늘어나겠지. 개구리는 멸종하겠죠. 매도 멸종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생태계의 평형이 어떻게 된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죠. 파괴되더라.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는 어떤 게 좋아? 다양하게 있는 게 좋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좋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얘를 먹고 얘는 얘를 먹고 얘도 저거 먹고 예모.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먹이 그물. 그러니까 복잡한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뭐야?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돼? 평형이 유지가 되는 거지. 굳이 여기서 내가 이게 한 종이 이제 멸종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여기는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얘 없더라도 얘는 이거 먹을 거라고. 그쵸? 네. 그러니까 굳이 얘 없어도 생태 평형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태 다양성은,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높은 게 좋더라. 그럼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게 유리한 이유는 뭐냐? 응? 우리가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생물.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어떻게 이용해? 일단 우리의 뭐 식량 자원이죠. 식량 자원이 되어줘요. 또 뭘로 쓰입니까? 의약품. 그렇지. 의학 분야.
에도 활용이 되고 또 산업 분야에도 활용이 되죠. 또 휴양이나 관광 이런 데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생물 자원입니다. 우리가 있는 생물 자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환경 어떤 게 있어요? 쌀, 감자, 밀,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먹는 자원들, 엽채류도 있고 과일이나 채소류도 있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치? 의학 분야에서는 아까 우리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어디에 쓰느냐?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 아스피린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푸른 곰팡이 너 뭐 만들었어? 페니실린 이런 거 했죠. 산업 분야 의류, 목화 목화를 뭐 만들어? 솜 그 다음 고무나무 고무 그치 고무나무로 천연 고무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휴양 관광자 뭐 메타 세콰이어 그치 세콰이어 스피라 스피라는 여러 뭐 휴양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 이렇기 때문에라도 어쨌든 생물 다양성은 성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파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위협이 되고 있어. 위협이 된 요소들. 일단 첫 번째는 무분별한 삼림 개발. 삼림 개발이나 아니면 서식지 단편화라는 거야. 사실 단편화라고 하는 건 우리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 뚫게 되면 어떻게 돼? 산 양쪽을 뚫어버리잖아. 갈라버리고 그러면 양쪽에 있는 생명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굳이 지나가려고 하다가 로드킬 당하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자연동굴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따로 조성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 또 뭐가 있겠어? 육종도 육종 또한 뭐냐면 이 다양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품종만 계속해서 키워내는 거야. 선별을 해요. 다양성인가? 뭐 맛있고 좀 영양가 좀 없는 배. 여기는 병충 맛있는데 병충이 약한 거. 맛은 좀 없는데 병충이 강한 거. 다양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는 거야. 육종은 산업 분야에서는 좋게 쓰이지만 이 생물 다양성은 약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환경 오염. 환경 오염 자체가 어때? 다양성을 줄여줘 버리죠.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가운데 생명체들이 막 멸종을 해버리니까. 또 외래 종의 유입. 외래 종 유입 또한 어때요? 다양성 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물로 치면은 뭐 가시밭이라든가 미국 자리공이라든가 돼지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동물로 치면 뭐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 그 다음에 뉴트리아, 붉은기거북 종류도 무궁무진하죠. 지금 한참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지금 되고 있는 게 뭐야. 우리나라는 베스가 넘어와서 우리 강을 초토화시키고 있고 미국은 가물치가 넘어가서 그쪽 호수를 초토화시키고 있고 가물치 엄청 크죠. 미국 가물치는 장난 아니죠. 1m가 넘어가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서로
본진 바꿔서 랠리 전중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나? 가물치 본진은 우리나라, 베이스 본진은 미국이. 서로 지금 본진 바꿔가지고 싸우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황소개구나 이런 건 식용으로 들여왔어요. 대신 이제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많이 들여오는데 얘들이 대체적으로 환경이 바뀌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적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얘는 천적이 없어. 외래종 유입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천적이 없어요. 인간도 천적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천적은 인간이죠. 인간의 천적은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황소개구리가 천적이 없으니까 미국은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그 구렁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해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거 들어오면 이제 막장이 이제 걔 정해가지고 사람 잡으면 어떡할 거야. 끔찍하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포획이나 남획 이런 것도 생물 다양성을 줄여주는 이런 요소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줄여나가야지. 그럼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아니 무슨 사회하는 것 같아요. 맞아. 여긴 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거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사용품을. 뭐 일회용품을 줄이는 뭐 이런 개인적인 노력도 있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다음 뭐 그래요. 에너지 절약을 하고 국제적 협약 선거대로 해.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놀러가면 뭐해? 어 꽃 예뻐. 딱 꺾어버리잖아. 와... 이런 거 하지 마라. 곤충 예쁜데 잡아. 하지 마시라고. 응? 어떻게 하냐? 꽃 꺾지 마. 나무 가지 꺾지 마. 사람을 치면 뭐야? 사람 우리 딱 서 있는데 손가락 부러뜨리고 응?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응? 꽃을 꺾는 건 뭐야?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해줘. 꽃은 뭐야? 식물의 생식기관이지. 사람을 쓰면 뭐야?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 사람을 쓰면 뭐야? 그만해요. 안 된다. 그만해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응? 하지 마. 그냥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 휴양지에서. 휴양지에서. 뭐 하면? 동식물. 손상시키지 마. 되게 위험한 겁니다. 네, 그 뭐지? 그 있잖아 이렇게 그거 막타고 그거 토끼풀. 어. 그것도. 예, 하지 마세요. 이거 그 뭐 네잎클로버 찬다고 막 다 짓밟고 다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요? 아. 네. 근데 네잎클로버가 원래 그것 때문이잖아요. 밟아가지고 상처에서 어, 상처 거. 입어서 그래서 네잎클로버 되는 거지. 아 진짜요? 저항의 결과에 네잎클로버는 그래서 그거 네잎클로버 꺾지 말라고 이제 모두 만들었어. 네잎클로버의 그 의미가 뭐야? 행운이잖아. 새 클로버는 뭐래? 행복이라고. 그래서 행운 하나를 얻기 위해 수많은 행복을 짓밟지 마세요라고 순화시켜 표현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들어가지 마라고. 들어가지 마세요를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처음으로. 하나의 행운을 얻기 위해 수많은 행복을 짓밟지 마세요라고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밟지 마시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런 거 줄여나갈 수 있겠죠. 또 종자은행. 아 맞아. 종자은행도 있겠죠. 또 이제 자연 터널이라던가 이렇게 단편화를 찢어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 기타 등등 응?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막 짓밟고 있는 이런 풀들 중에서 한 100년 뒤에 특효약이 개발이 됐어. 여러분이 몇십 년 뒤에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 특효약이 여러분 토끼풀이라 쳐봐. 토끼풀에 있는 어떤 성분이 그 병을 치료를 한대. 근데 내가 짓밟았던 토끼풀이 이미 이제 막 한 뿌리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 그래서 종자은행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이제 종자은행이 그렇게 개발되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많진 않지.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씨앗을 거기다 뽑아간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뭐 발화가 되는 것도 아니야. 씨앗도 이제 일종의 유통기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잘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 그 상상 그 귀로만 들은 도도새 이런 것들 있잖아. 도도새 알아? 도도새. 네. 날개가 너무 작아서 날지 못하는 도도새. 왜 죽었어요? 사람이 신기하다고 다 잡아가서 다 죽은 거죠. 독도 강치. 강치. 일본 애들이 뭐 했어? 잡아왔어. 그 여러분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우리 맞아요. 삼국시대에 그 동해 옥저. 동해 옥저 알아요? 요 나라 요쪽 애들 그 특산품이 뭐였어? 특산품이 뭐예요? 뭐예요? 아, 그래요? 거기 보면 반어피라고 해서 반어피 단궁 응? 과하마. 과하마라고 하는 건데 다리가 되게 짧은 조랑말 같은 거 있어. 응? 과하마 반어피라고 해서 반어피. 거기서 얘기하는 반어라고 하는 건 반이 물고기 인어를 잡아온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이게 독도 강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동해 쪽이잖아. 그래서 반어피. 근데 지금은 이제 독도에 강치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일본 애들이 다 죽여버렸지. 멸종했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막 다 잡아가다 한 마리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흰코뿔소도 이제 멸종 위기에 지금. 흰코뿔소 같은 경우는 뿔 잘라가지고. 그것도 그렇지. 신기하게 생각해서 뿔 잘라서 했는데 이제 걔는 생식도 안 돼. 늙어가지고. 또 어떤 동물은 지금 마지막 수컷 한 마리 남았어. 이런 애들이 태반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멸종시켰죠.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 생명체 대멸종 배웠잖아. 이게 6차 대멸종 분명 온다니까 사람 때문에. 핵사가지고 대멸종 한 번 더 올 거야 진짜. 이런 상황들이 분명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보호하셔야 된다. 나는 지금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 구멍이 배야. 저거는 이런 게 있겠다. 솔직히 요 내용은 이제 사회적인 내용들이지. 사회시간 되면 배웠을걸? 사회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30분 내에 끝내려고 별짓을 다 했다.